나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저희 KBS 7시 뉴스 강원은 새해를 맞아서 이번 주에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가 약 3개월 차이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 양대 정당의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차순오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지방선거가 주제입니다만 대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원도당 차원에서 지금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철빈 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재명, 이낙연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을 강원도당 선대위에 다 참여를 시켜서 네. 용광로 선대위 그리고 원팀 선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대선 선대위 처음으로 5명의 공동 청년 위원 공동 선대위원장을 구성을 해서 네. 청년의 목소리가 저희 대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30여 분의 대학 교수들께서 정책기획단에 참여해서 강원도 대선 공약을 촘촘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18개 시군, 우리 마을, 우리 동네 마을 공약, 즉 소확행 공약,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도민들께 잘 설명 말씀드리고 지지를 호소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 의해서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고향이 강릉입니다. 강릉의 외손자이자 강원도의 외손자입니다. 경선 중에도 강원도를 제일 먼저 방문을 하셨고요. 후보가 되시고 나서도 지난 12월 10일, 11일 1박 2일로 강릉과 속초를 다녀가셨고 또 열흘도 안 돼서는 철원을 다녀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강원도 발전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저희 강원도당에서는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각종 규제로 소외받고 희생당한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슬로건을 3961 강원도 새시대 이렇게 정했는데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승리와 6월 1일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강원도에 새시대를 열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 과반수가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후보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는 거기에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 깊이 성찰을 하고 거기에 선거 전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 후보 공약에 강원도 현안을 많이 반영해 주시길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6월 9일 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직 가운데 평가 하위 20%는 교체한다. 공천 자격 시험을 볼 것이다. 이런 뉴스들을 들었는데요. 자, 각 당의 공천 어떻게 지금과 또 앞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선에 집중해서 지방선거가 묻힌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 선거가 오히려 지방선거일 그렇습니다. 수 있다 보니까요. 지방선거에 대한 그 도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게 사실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후보들대로 지역에서 그 공약을 준비하고 SNS 등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도당에서는 그 지방선거 도당에서는 도당 선대위 또 당협 선대위에 입후보 예정자들을 전부 다 전진 배치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그렇게 역할을 요청드렸습니다. 저희 당은 지방선거 90일까지 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당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3월, 통상 3월에 후보자 공모를 해서 3월, 4월 공천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선이 끝나면 바로
신속하게 지방선거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민주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인 저희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12월 중순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경선 및 공천에서 20%의 감산, 페널티를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오전에 당사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출직 공직자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예비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심사를 해서 네. 2월 18일 날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는데요. 시장, 광역의원, 시장, 시의원들은 2월 18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바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심사를 진행을 하겠고요. 저희가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네.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들을 많이 공천을 하고 일부 당선도 시켰는데 올해 지방선거에는 더욱더 많은 청년과 여성 등 정치 신인들을 공천하고 당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대비책, 뭐 하실 말씀 많겠습니다만 특별히 청년층에 대한 대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뭐 부동층이 10대, 20대는 70%, 뭐 30대는 뭐 절반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청년층의 표심을 어떻게 얻을 계획이십니까? 네, 뭐 두 분 가운데. 예. 네. 그 최근 발표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MZ 세대의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약 한 35에서 한 40% 정도 네. 대단히 많은 수치인데요. 실질적으로 대선의 당락을 좌우할 저는 캐스팅 보트를 진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년층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저희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네.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네. 청년 기본소득, 그다음에 청년 기본주택, 그리고 과감한 취업과 창업 지원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차순호 처장님, 어떠십니까? 네. 젊은 층이 이렇게 정치권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한다는 건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한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 공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인 이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 절망, 그다음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그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그 성추문으로 인한 4.7 재보궐선거 등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 저희 당에도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네. 젊은 그 후보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정치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우리 당의 그 윤석열 후보는 이 같은 그 청년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네. 인지를 하시고요. 대통령이 되면 국정의 동반자로서 네.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강원도당 네, 네. 선대위에도 공동선대위원장 4분 중에 3분이 네. 청년으로 이렇게 모셨고요. 네. 또 10여 명의 청년 보좌역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의 의견을 네.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알겠습니다. 갖췄습니다. 네. 자, 끝으로 종합적인 대책은 또 추후에 다시 두 분 모셔서 듣도록 하고요. 중요한 말씀, 앞으로 대책 가운데 중요한 것만 좀 30초 정도 인사 말씀 포함해서 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빈 처장님부터 좀 해주시죠. 저희 더불어민주당 더욱더 쇄신하고 혁신하고 잘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각오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호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순호 차장님. 네, 그 겸손은 허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어려운 시기임에도 저희 야당을 끊임없이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야말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도민 곁으로 다가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두 분 이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